다니엘서 2장 우리 지금 34절 손대지 아니한 돌 손으로 떠내지 않은 돌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은 돌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손이 아니면 누구의 손이겠어요? 네, 34절 보여주세요. 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떠내신 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돌을 떠내셔서 그 돌을 이제 던지신 거예요.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박살냈는데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35절. 그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돼요. 태산. 큰 산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산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 그래서 이 돌은 그 신상을 부신 다음에 큰 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징하는 걸로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돌로 된 산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돌이 대체 누구냐. 다니엘서 2장 34절 5절에 나타난 이 돌은 누구냐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타나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바로 그 인자예요. 인자. 7장 13절 보시면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 그런 건데 사람의 아들이란 거는 이제 이 아람어의 수거적인 표현인데 사람이라는 어떠한 그종 어떤 유에 속하는 한 개의 개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것은 사람이라는 종류에 속하는 한 개의 개체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라는 것은 사람 같은 이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그런데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문제는 이 인자라고 하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이 분이 누구냐 이걸 알아맞추는 게 결국 그 돌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인자를 사람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두 번째로 구름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편 104편 3절. 시편 104편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타고 다니시니까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이 인자는 어떤 분이겠어요?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분이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인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자는 절대로 인간이 아니고 신적인 능력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자들 중에서 이 인자를 천사로 보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버드에 계시는 분인가 예일에 계시는 분인데 그 J.J. 콜린스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유대교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제 천사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8장 15절 다니엘서 8장 15절 보시면 거기에도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데 그때 이제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랬잖아요.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내 앞에 섰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다니엘이 그분을 봤는데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은즉 을라강 두언덕사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로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양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누구냐면 여기서 8장에서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콜린스라는 학자는 8장에서 이게 가브리엘 천사니까 7장에서도 이게 가브리엘 천사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약간 좀 제가 보기에 생각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7장 14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4절. 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인자에게 뭘 주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백성, 이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게 하거든요.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우리 인간들한테 천사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를 천사로 보는 거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신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어떤 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더 또 추가적인 어떤 힌트는 없느냐? 힌트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다니엘서 10장 16절. 다니엘서 10장 16절. 거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그렇게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 18절로 내려가시면 한 번 더 나와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처럼 보이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아마도 10장 5절에 나오는 그분하고 동일 인물인 것 같아요. 10장 5절 가보세요. 위쪽으로. 네. 10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 옷과 정금띠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 걸로 보죠. 에스겔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그의 몸은 황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다 이렇게 됐어요. 눈은 횃불 같다. 그래서 얼굴과 눈에서 다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팔과 발은 빛난 돛과 같고, 그러니까 돛은 이제 주석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빛난 주석, 빛나는 주석이니까 사실 몸에서 빛이 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근데 몸에서도 빛이 나는데 거기다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사실 요한 계시록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가시면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으니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과 연결해서 지금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러는데 이 발에 끌리는 긴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마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길게 끌리는 옷이 이게 세마포 옷이에요. 14절 보시면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얼굴은 번갯빛 그의 눈은 횃불 같다 그래서 횃불 같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불꽃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게 주석이 아까 노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팔과 발이 그 빛나는 노처럼 빛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16절 거기 아래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의 얼굴빛은 햇빛처럼 되어 있는데 아까 다니엘서에서는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다 그렇게 돼요. 번갯빛이 이제 햇빛으로 바뀌었는데 뭐 더 세진 거죠. 빛의 속도가.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은 아까 다니엘서 그 10장에 나오는 그 인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계시록은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이라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께서는 자신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의 그 인자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만 좀 우리가 추려서 보겠는데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인자는 나라는 대명사 대신에 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의 아주 독특한 용법이에요. 인자라는 단어를 쓰는 용법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즉 예수의 자기 이해, self understanding이라는데 그 self understanding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언어 사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야 그냥 병 고쳐줬으니까 너 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의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일어나서 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나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하는 권세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인자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나는 절대로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신적인 권세 갖고 있는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누구세요? 원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는 분이세요.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범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뭐 천사를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사를 보낼 수 있어요? 우리 아무도 못 보내요. 천사를 일꾼으로 부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근데 예수는 내가 그런 권세 갖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죠? 예수께서 처음 오실 때, 이거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초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 35절에서 그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라 그럴 때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 표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신학적인 그런 작업 그러니까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뭐하고 연결되냐면 동정녀 탄생과 연결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작용으로 탄생된 게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은 이건 동녀나 탄생이고 또 돌이란 건 뭐야? 히브리어로 에벤인데 아들은 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이사야서 9장 가면은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시고 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도 또 나오는데 그거 다 연결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동정녀 탄생 그거는 초림인데 그때는 이제 인간의 몸에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돼요? 재림 때는. 재림 때는 아버지의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천사들을 다 데리고 이 땅에 이제 오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그때는 이제 재림하실 때는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이거는 이제 산헤드린 재판 때 말씀하신 건데 64절, 26장 64절. 예. 거기 보면은 인자가 예.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권능의 우편,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이 여기 동시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여기에서는 인자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거. 그 나한테 준 거다. 내가 바로 그 인자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4절.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다니엘서 2장 35절에 그 동상이 박살이 나가지고 마당에 타작 마당에 겨와같이 되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다 그냥 날려가서 없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표현하신 건데,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심판 때에 내가 임하는데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할 때가 되면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박살 난다. 인간들은 정신 차려라. 나를 믿고 정말 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다 가루가 된다. 이거는 뭐 아주 명확하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다니엘서 2장 34절 5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 외에도 돌에 대한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 이사야서 28장 16절. 예. 이사야 28장 16절. 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한 돌을 시온에 내가 두었다. 이렇게 말할 때 한 돌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한 돌을 아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시험한 돌.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돌이죠.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 그걸 다 통과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무엇의 기초돌일까요? 새로운 성전의 기초돌. 그를 믿는 자는 최후의 심판 때에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절을 되게 좋아했어요. 로마서 9장 31절. 9장 31절. 예, 2절부터 보면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그 다음에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죠.
이거로 이제로 인용하는데 여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그 뭐냐면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란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돌에 걸려 다 넘어졌다. 걸려 넘어졌다. 그들은 실패한 거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그 시편 2편 6절 시편 2편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거하고 비슷하죠. 내가 돌을 시온에 세웠다. 근데 왜냐하면은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나오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 나의 왕, 하나님이 시온에 세운 그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온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돌을 시온에 세웠다는 말과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이 말이 사실 같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이사야서 59장 20절 이사야서 59장 20절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여기 구속자 이게 아마 히브리어로는 꼬엘이라는 단어일 텐데 구속자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요 꼬엘이라는 단어가 기업을 무르는 자가 아니고 구원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구원자가 시온에 시온산에 임한다. 이건 뭐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둔 노니 시온에 내 왕을 세우노니 그거랑 똑같은 거죠. 또 이사야서 8장 14절 이사야서 8장 14절 보시면 여기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될 것이니 그 다음 15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그래서 아까 이 내용이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아까 바울이 인용하는 그 대목에서 여기 좀 섞여 있죠. 그죠? 바울은 여기저기서 구약성경 꺼내서 섞어서 쓰는데 왜 이 두 구절이 섞였어요? 아까 그 이사야서 28장 16절하고 이게 지금 둘 다 돌에 대한 얘기, 돌. 그래서 이 구절을 함께 갖다 쓴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전 1장 23절 네, 고전 네, 거기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시온에 세우신 메시아인데 이걸 안 믿고 거부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믿지 않은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는 넘어지는 하는 그 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9절 12장 9절 마가 예, 보면은 포도원 그 농부의 비유가 남았는데 포도 농부 비유를 쭉 말씀하시다가 10절에 보시면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세요.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그러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는 건데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 여기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건축자는 누구냐면은 성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말하는 거예요. 산헤드린을 가리킨 거죠. 그들이 돌, 아들이죠. 아들을요, 버려요. 무슨 말이냐, 죽여요, 죽여. 너희가 나를 죽일 거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 손에 죽지만 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집 모퉁이에 머릿돌을 삼으신다. 그때 집은 무슨 집이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의 머릿돌인데 이게 기초돌을 말해요. 기초돌. 성전의 기초돌이 내가 될 거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내가 성전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초예요? 여기 기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특별히 돌에다가 비유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신약 성경에서 돌과 관련된 이 말씀의 끝판왕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어요. 2장 4절부터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여기 돌 얘기만 잔뜩 나요. 베드로가 돌 전문가예요. 자, 보세요. 4절. 그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여기서 왜 산돌이냐면 죽임을 당했지만 건축자들에 의해서 죽임 당했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산돌이에요. 그래서 요 구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로 내려가세요. 6절.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니라.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이사야서 28장 16절. 여기 인용하잖아요. 그 다음 7절 보시면 아니 다시 계속 봐요. 딴 데 가지 말고 시간 관계상 이제 베드로전서 2장 7절. 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죠? 이게 시편 118편 22절 또 나왔죠. 그 다음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4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 한꺼번에 다 총 요약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돌 전문가인데 이 돌이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이 다 어디서 시작된 거야? 다니엘서 2장에 바로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은 돌.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정은환 목사님께서 이 신상에 계시 말씀하시면서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그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건 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 목사님의 그 모든 설교 내용은 다 성경을 아주 기초한 정확하신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